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 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활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한번 여사람과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끝납니다.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 반복해서 강조하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주의를 매년 겪고 그냥 끝내버리지, 부활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래서 한 번도 부활의 메시지, 부활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아주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49절에 보면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성경의 내용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체험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성경으로 당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고 제자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과 부활체인 예수님을 만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부활한 주님의 관심은 믿는 우리가 위로부터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얼마나 이걸 강조하시냐, 부활과 성경님의 관계는 너무 밀접해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행하신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성령에 대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부활한 주님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계셔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부활한 주님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부활할 때마다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비밀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살리셨어요. 성령으로 죽은 예수의 몸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부활해요? 다시 사는 거는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이 우리 안에도 계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위로부터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세기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주님의 부활도 아는데 부활한 주님이 부탁한 이 메시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전혀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다리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일이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자,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은 뭘까요? 첫 번째 그것은 언약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언약의 능력. 여러분 오늘 본문 49절을 보면 그 위로부터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능력이에요. 49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니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 생일이 되면 뭐뭐 사줄게.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는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준비를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포장하고 주기를 원하는데 자식이 그날이 돼서 주려고 그랬더니 아빠 뭐 하는 거야? 필요 없어. 내가 그런 거 바라지 않아. 전혀 관심이 없다면 아버지는 상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한 거 약속했다는 것은 즉흥적인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대강했다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을 동안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준비해서 이 성령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고 인간의 죄를 사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기 외아들이 희생해서라도 꼭 우리에게 주고 싶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위로부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언약하셔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아들이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한 거예요. 한 아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기쁜 마음에 깨어가지고 갑자기 남편을 막 깨우는 거예요. 여보 여보 내가 조금 전에 당신 꿈을 꿨어요. 근데 내 꿈에 생일이 되니까 당신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다가 생일 선물로 내게 주는 거 있죠. 여보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남편이 피곤해 죽겠는데 깨우니까 여보 생일이 되면 그 꿈의 의미를 알 거야. 제발 자. 드디어 생일날이 됐어요. 그 남편이 작은 상자를 예쁜 포장을 해가지고 생일 선물로 줬어요. 아내는요 가슴이 떨려갖고 이 뜯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학이라는 책이 들어있는 거죠. 생일이 되면 그 꿈의 의미를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대편이 주고자 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유익한 것, 수천 년을 준비한 것이 뭐냐면 위로부터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의 능력은 관심도 없고 땅으로부터 오는 명예와 물질과 힘과 아름다움과 온통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허망한 것들을 원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사도 베드로도 이걸 깨달았죠.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보면 요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성령의 강림에 설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언약의 선물은 뭐요? 모든 육체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부어주는데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받을 것이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성차별 없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한 예수님은 사도들을,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걸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또 이야기하셔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니, 이미 들려줬으니까 내게서 들은 바라고 하면서도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도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또 너에게 이른다? 기다려라. 약속하신 그것, 그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능력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삼하고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선물입니까? 위로부터의 선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면 더 심각하게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지금 심각한 종교적인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언약하신 능력을 그래서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언약하시고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초월적 능력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거고, 이 말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4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주 전에부터 지금 계속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갖고 어쩔 때는 안개처럼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였죠. 너무 가깝고 괴로웠죠. 화창한 봄은 시작되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늘은 뿌옇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린 날이 있었죠.
하늘이 맑게 가을날처럼 깨끗해지고 햇살이 정말 맑았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늘로부터 비가 오니까 깨끗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앞날이 캄캄하고 숨을 쉴 수가 없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세상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늘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땅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너무너무나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야고보서 기자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 1장 17절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완전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위로부터 오는 것의 특징은 뭐예요? 뭐가 와요?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들과 뭐예요? 온전한 선물들이.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것은요, 완전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수준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위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디서부터 온지, 그 근본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을 때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잘 봐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세상적입니다. 아무리 지혜로도, 아무리 힘이 파워풀해서 넘쳐도 정욕적이고요, 마귀적입니다. 그걸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쾌락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것 같지만,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차이가 뭘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명예와 권력일까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많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일본은 하나님 인상 별로 없어도 세상에서 제일 잘 살아요. 권력과 명예가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 능력도 없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헛껍데기들이죠. 교인이긴 한데,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많고 그런 거죠. 힘이 넘쳐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것이 지독할 정도로 정욕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그걸로는 성공 못해요. 마귀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생겨난 것으로는 결코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요, 세상적인 어떤 힘과 어떤 지혜로도 세상의 왕인 마귀보다 지를 수도 없고 더 힘쓸 수도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고, 만약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탄의 밥입니다. 사탄이 갖고 놉니다. 사탄이 잠깐 유명하게 하고 잠깐 부유하게 하고 잠깐 인기 있게 하고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립니다. 배로 망하게 합니다. 아주 크게 창피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이 땅의 능력과 지혜와 소유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둠의 영을 대적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둠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맨날 구하는 게 세상적인 거라면,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얻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많은 권력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심히 허약하고 초라하고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는 세상적인 힘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지혜라는 게, 명성이라는 게 얼마나 마귀의 밥이 되기 좋은지, 아니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종교계는 정치계, 문화계, 문학계, 예술계, 연극, 영화 모든 영역에서요, 가장 영향력 있고 뛰어난 인재들, 그래서 노벨상 후보에 수없이 오르고 교과서에 실리고 그 사람을 위한 전시회가 열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의 운명이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탁월한 사람들, 일반인들은 만나기도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아주 작은 육체의 정욕에, 마귀의 작은 유혹 앞에 너무너무 쉽게 파괴되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동안 마귀가 높여지고 굉장한 것처럼 만들었다가 하루아침에 파멸로 몰아가고 유명만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얻어도, 많은 돈을 거둬도, 사회 지도층 인사가 돼도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마귀가 원하면 언제든지 거꾸로 틀 수 있는데, 그 때를 마귀가 가장 비참하게 만들 때를 위해서 지금 잘 되게 놔두는 거예요. 편하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적인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 움직이지 마. 그거 사모하고 그 능력으로 입혀져야만 너 인생은 변화할 수 있어. 여러분,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노력해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 거예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건 초월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마귀의 간계로부터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힘입어야 된다고 부활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는 이 엄중한 명령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부터의 능력이 초월적이고 강력한 힘인지, 세상의 힘은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힘인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포로가 된 소년이 있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고요. 요셉이라는 소년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소년 시절에 죄수가 됐어요. 만약에 세상적인 힘으로 본다면 이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돈이 있나요? 그들이 명예가 있나요? 그들이 학벌이 있나요? 그들이 세상적인 백이 있나요?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제로베이스가 아니라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세 명의 왕이 그를 재상으로 삼고 모든 통치권을 다 맡겨버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요 다니엘 앞에 절을 하고요 최고의 선물을 주고요 전권을 위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 그렇게 비참한 소년 생활을 다 보냈지만 놀랍게도 바로왕이 홀과 인장반지까지 다 주면서 고대 근동을 다 구원하게 하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합친 것보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더 강력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예술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역사적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이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바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렘브란트, 미켈란젤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온 초월적인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상대가 안 돼요. 위로부터 온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밥이 될 거예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부활한 주님이 간곡히 부탁한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특징은 수용적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수용적 능력. 그래서 입혀지는 능력이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만든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자,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뭐요?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 입혀지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으라도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입혀지는 거라고. 이것은 위로부터의 초월적인 능력은 인간에게서 난 게 아니고, 인간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완전한 수동성. 그 하나님의 손길에 완전히 맡겨질 때,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능력 앞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때,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입혀진다는 것은 지금 입고 있는 것을 벗을 때 입혀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잔뜩 껴입고 있는데 다른 것을 입힐 수가 없어요. 기다리라는 말은 너가 지금 그동안 세속적으로 의지하고 추구하고 잔뜩 껴입고 있는 세속적인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그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교만한 마음과 음란함과 악함과 정욕들과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내려놔라. 그래야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간간히 원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의 옷들을 가득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꼴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속에 육신의 정욕이 들끓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꼴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분열에 걸려요. 이상해져요. 신경질적이 돼요.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하면서도 위로부터의 능력도 구하는, 그러면 내적인 갈등이 너무 심해갖고요, 사람이 위선자가 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활동을,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다가 자기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독사처럼 쏴붙이고 물고 늘어지고 악해질 대로 악해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몰라요. 차라리 위로부터 능력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은 호탕하기나 하고 세상에서 잘나기나 하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에서 비참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혀진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수동적 능력을 주는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비록 수동적인 능력이지만 수용적인 능력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입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울까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걸어갈 때와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걸어갈 때 제 걸음걸이가 약간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투가 달라요. 품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뭐를 입고 있느냐가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있지 않으면,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한없이 추해져요. 의식 자체가 병적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고 있지 않아요? 눈빛이 다르고요, 삶의 태도가 다르고요, 위대한, 거룩한, 멋지고 아름다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내 의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을 때와 파자마 바람으로 밖에 뭐 사러 급하게 나갔을 때 사람이 나 대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제가 성의를 입고 목사 가운을 입고 목사래니 하면서 제가 도로에 가서 지나간 차, 야, 나 목사인데 일로 와. 올까요?
야, 요새 목사들이 좀 이상하더니 또 이상한 놈 하나 나타났네.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똑같은 내가 제 친구 경찰에게 제복을 빌려 입고 그 교통승경 그 옷을 입고 제가 만약에 거리에 가서 차가 지나가는데 일로 오라고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꼼짝없이 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반응이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고 있을 때 놀라운 점은 뭐냐면 어둠의 영이, 사탄이 꼼짝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도로 외 교통승경의 제복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에게 침범할 수도 없고 우리말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고 거룩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둘러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능력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와 내 육체가 어떠한 능력이나 실력이 있느냐는 완전히 별개예요. 여러분, 빼빼 마른 교통승경하고 뚱뚱한 교통승경하고 파워가 다른가요? 키 작은 판사하고 키 큰 판사와 판결의 권위가 다른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오늘 내 수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49절에서 그렇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47절, 46절에 이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 된대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순경이라고 그냥 갑자기 급하니까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가서 도로에서 정리하다가 잘못하면 치워 죽거나 맞아 죽어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철모도 안 쓰고 군화도 안 신고 군복도 총도 안 들고 자기 실력 믿고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잠수부가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잠수부가 안 입은 거랑 똑같아요. 산수통 안 메는 거랑 똑같아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방사능 오염이 가득된 지역에 보호장비 없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의욕이 있고 아무리 거룩한 뜻이 있어도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착한 마음이 없고 아무리 세속적인 지혜가 있고 방법론이 있고 세상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돈이 많아도 속수무책이에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없으면 죄악에 물든 이 세상,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부터의 능력이 없이 자기 원래 끼와 열정과 원래 충성되고 헌신된 그 스타일 때문에, 기질 때문에 교회 봉사하잖아요. 잘할 때는 좋아요. 자기 신경 하나 건드리거나 시기심 생기거나 질투가 일어나면요, 다 쫓아내요. 다 상처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악마의 하수인 노릇을 해요. 뭐 대학부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찬양대를 하고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조장을 하고 대단한 걸 다해도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어느 날 자기가 봉사한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돼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니. 예수님 넘어지게 할 정도면 수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더구나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데요. 부활한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말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왜 능력을 입어야 한다고 할까요? 우리의 삶은 파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과 악한 영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삶이에요. 그건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해도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 생활을 하려고 해도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덤비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될 게 뭔가, 사모해야 될 게 뭔가 잘 생각하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다면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이 있으면 그 세상적인 능력이었던 거예요. 사랑, 용서와 긍휼이 없으면, 겸손이 없으면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능력이 불과해요.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을 삼키려는 마귀도 알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 부탁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라. 꼭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부활한 주님의 능력을 꼭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축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축하만 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다면, 아니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뛰고 노래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세속적인 정욕과 마귀적인 것과 악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큰 재앙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주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아버지, 위로부터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세상적인 노력도, 어떠한 지혜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힘도 주님 결코 위로부터의 능력이 아니면 나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처럼 이로부터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이 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세상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승리하는 삶,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